개발하고 있는 자율성장 기술이 인간처럼 기억 모델에 기반하여 지식을 습득, 기억하고 새롭게 절차적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을 모방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등장하는지 AI 패션 코딩 영역에서 검증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패션 하우라고 개념 이름을 지었는데요. 첫 번째 시연은 개강 시 입을 옷을 코디한 상황인데, 기존과 다른 차별점은 언어 처리 기술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기억 모델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학습되지 않은 코디 지식을 스스로 알아내고 사용자가 원하는 코디를 스스로 생성하여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여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그런 의상을 추천해 주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연은 사용자가 이미 구매한 옷에 어울리는 코디를 하는 상황입니다. 사용자가 구매한 옷은 옷장에 미리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중에서 사용자가 입고 싶은 옷을 먼저 선택을 하고 여기에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앞에 시연보다 훨씬 더 정확한 의류 정보가 없이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에 해당하는 코디를 생성해내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연은 상당히 긴 대화를 통해 사용자의 요구를 일일이 반영하여 코디를 하는 상황인데, 첫 번째 시험과 유사하지만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조금씩 코디를 변경하여 마음에 들 때까지 대화를 진행하였고, 저희가 개발한 자율성장 AI 코디가 적절하게 대응하여 코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 전문가가 대화를 통해 구매자가 마음에 들 때까지 상품과 코디를 제안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